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요. 주말 동안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염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사병과 열사병을 주의해야 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사병 또는 열사병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이 슬금슬금 올라오거나 어지럼증이 살살 시작되거나 근육이 경련이 나타나거나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의식이 조금 몽롱해진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 있는 건데요. 방치하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 시에는 이런 일사병, 열사병 증상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미리미리 규칙적 간격을 두면서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공급.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메스꺼움과 같은 일사병,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그늘로 이동하거나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 시에는 오후 12시에서 5시 사이의 활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고요. 그리고 이런 여름 폭염 시에는 카페인 섭취를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사병, 열사병 이런 폭염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고혈압 있는 분들, 또 저혈압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뇨병이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역시 이런 폭염 시에는 몸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평상시 활동 강도의 70% 정도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미리 잘 섭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조심해서 잘 보존하시고요. 건강의정은 내일 아침 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